아니 대회 인터뷰 나온 거 같냐? 분명 뭐야 씨발아. 모카형 유튜브 빠바바바. 자, 그러면 제1회 전화제일 전화길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좋아, 우리 오늘 글씨체 선필과 악필을 꼽는 자리입니다. 자, 선필 이쁜 글씨 한석봉상의 이리아 2만원 쿠폰, 악필 상용문자 창조상의 이리아 2만원 쿠폰에서 두 명 뽑을 겁니다. 아래에 있는 이제 프로스트 펑크 했을 때 내 멘트들을 자기 손으로 적는 대회 아니 봤는데 일곱 장이 있더라고. 자, 가봅시다. 첫 번째 참가자. 야, 내 거 이걸로 찍어 올렸네. 사람이 올 거면 빨리 와. 유감 밥을 먹고 싶으면 일을 해. 야, 근데 내 어록이 왜 이렇게 쓰레기 같냐? 야, 내 어록이 개쓰레기 같은데? 아, 뭔가 이상한데, 기분이? 아, 쓰레기 맞다고? 아니, 근데 저 정도로 쓰레기였냐? 형 쓰레기인 게 하루 이틀인가? 아니야, 이 정도인가? 아니, 근데 글씨체? 악필입니다. 악필인데 알아볼 순 있어. 이게 악필도 수준이 있다고. 알아보지 못하는 악필이 있고 알아볼 수 있는 악필이 있어. 근데 알아볼 수 있어. 그래서 살짝 애매. 이게 오늘 약간 단계를 정하자면 여기가 선필이고 여기 5단계가 악필이라면 한 3.5 정도? 이 중간 어딘가? 아니 왜냐면 글씨가 자유분방해. 자유로운 영혼이야 넌. 여기는 아니 나는 순간 얘가 일부러 악필로 적었나라고 생각했는데 유감을 쓰고 이 테두리 이렇게 만든 거 보니까 얘는 못 쓰는 얘야. 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아니 야 테두리 그릴 때 누가 이렇게 그려. 야 테두리 그릴 때 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크게 그려. 읽히긴 했나? 아 되게 악필처럼 보이는데 잘 읽혀. 좀 크게 적어서 그런가? 원래 악필이 못 알아봐야 되거든? 글자도 딱히 이상한 게 없어. 그나마 이 팔? 이거 뭐냐? 발견했네. 야 이거 뭐냐? 좋다고 히읗을 이렇게 적으니까 이렇게 적히잖아. 야 근데 되게 길어. 아니 너무 길어. 이거 빨리 해명해. 이건 문자잖아. 버큐가 두 개 보여. 아, 하지만 이 정도 괜찮을 수 있어. 크게 적으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 잠깐만. 몸만 오면 돼. 몰라. 야, 너 왜 5를 이렇게 써? 아니, 이거 5 아니야? 이거 5타네. 여기는 5 이렇게 해야겠네. 이거 씨발. 쉼표야? 야, 4분 쉼표냐? 아니, 5를 왜 이렇게 써? 아이고, 나 악보에서 봤는데, 분명. 아, 그런가 보다. 5를 적어야 되는데, 잘못 적었나 보다. 선필. 아 여기는 힘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점점 그라데이션으로 적었네. 위에 글씨체 되게 이쁘긴 하다. 난 이런 게 너무 이쁘다. 비상하고 이렇게 쉼표 잘 그리고 물음표 잘 그리고 온점. 야 이거 온점도 은근 그리기 힘든 거 알아? 이게 글씨 못 쓰는 사람들은 온점도 잠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점 찍었는데 이거 너무 작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 붙이면 이거 너무 큰데? 막 이렇게 된다고. 니네가 이 고충을 알아? 예를 들어 뭐 기린이라고 점 찍으려고 봤어. 근데 점을 너무 이상한데 찍은 것 같아. 뭐야? 글씨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이 위치가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게 있다고. 딱 원점이라고 생각하는 이 위치에 찍는 거 힘들다고. 와 쉼표도. 쉼표 적는데. 뭔가 이상해. 봐봐. 이미 벌써 이상해. 아니 이거 쉼표 아닌 것 같아. 약간 여기 머리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머리 크게 만드니까 머리가 너무 큰 것 같아. 글자보다 막 머리가 큰 것 같고 그래 막 이런다고. 근데 진짜 이쁘게 잘 적는다. 아 다들 공감하잖아. 야 이것도 재능이야 진짜. 그래서 이게 계속 눈에 들어와. 약간 내가 못 가진 걸 갖고 있어. 저는 어릴 적부터 글씨를 더럽게 못 썼습니다. 초중고 12년간 글씨 못 쓴다는 소리만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생각해 왔습니다. 아빠는 뭐 글씨 못 쓰는데 어쩔. 그런 생각으로 살아온 결과 교정 따위 하나도 되지 않는 날것 그대로의 글씨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회인 만큼 가감없이 제 필기체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대회 인터뷰 나온 거 같냐? 분명 뭐야 시원아. 이거 존나 잘 발랐네. 근데 얘 의외로 적는데 줄은 맞다 또. 얘 손이 되게 특이해. 얘 이거 주먹 쥐고 잡아. 야 이거 어떻게 잡고 있는 거야?
아, 다 한증이라서. 어, 신기하나. 이거 글 적을 때 특 하나 더. 예를 들어 뭐 지랄 이렇게 적고 안녕 이렇게 적고 내일 봐 뭐 이렇게 적으면 보통 사람들 여기가 이렇게 안 맞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냐? 나는 일직선으로 쓴다고 존나 열심히 쓴 건데 나중에 글자 보면 이렇게 꺾여 있어. 봐봐.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나도 그래. 아, 불금 존나 잘 골랐네. 아, 개웃기네. 야, 근데 얘 글씨 알아볼 수 있어. 이 씨는 못 알아보겠다. 여기 못 알아보겠다, 여기. 근데 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맥락만 있으면. 혹시 일부러 글씨 뭉개서 적은 거 아니냐?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필기노트. 야, 너 악필 맞다. 필기노트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보겠다. 나 솔직히 여기까지는 어? 아니, 괜찮은데? 이 정도면 악필은 아닌데? 알아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부터 하나도 못 알아보겠다. 아, 정확히는 알아먹을 수 있는데. 와, 이거 근데 와, 인천에서 기습 공격. 이때 일본은 한반도를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협약인. 읽는데 좀 걸리네. 조선을 돕기 위한. 근데 이거 안 보이죠? 아, 이거 안 보이죠? 이거. 여기 콩 쳐가지고 씨발 글자 작게 적었어. 일단 기본사점. 기본사점인데 이것 때문에 가산점. 예체능 전형이래. 오! 야, 근데 이렇게 쓰니까 왜 그거 같잖아. 약간 학교 다닐 때 애들 그 시 때문에 하는 거 같이 생겼잖아. 오, 근데 잘 썼어. 차라리 올 거면 빨리 와봐. 몸만 오면 돼, 몸만. 멈춰, 너희는 못 간다. 이거 일부러 시처럼 적은 거냐? 배치를 해놨네. 어? 야, 나 오히려 더 가산점. 그냥 쓱쓱 적는데? 아니, 신경 써서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쓱쓱 적는데 평소 글씨가 이런 거야. 우와, 그냥 쓱쓱 적는데. 왜, 봐봐. 왜 말이 안 돼. 다 배속이네. 부정하지 마. 부정하지 마. 우와, 진짜 잘 적는다, 근데. 이 배속 맞다고? 진짜였어. 야, 우리가 병신이었어, 씨발. 우리가 병신이었다. 제목이 2배속이라고? 아니, 재생 1호밖에 안 보이는데? 뭐지? 아, 여기 있구나. 나 이거 확대해서 보느라고 못 봤다. 아무도 속인 적 없는데 다 속았어. 크크크크. 아무도 속인 적 없는데 다 속았대. 단체로 배속 아니라고 생각한 게 존나 웃겨, 씨발. 속인 사람은 없는데 속았다고 생각하는 상황 크크크. 맞아, 와. 우리 막, 와, 개쩐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 근데 배속이어도 쩐다. 결국 막힘없이 썼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 아, 시처럼 된 것도 의도 아니야? 아, 그래? 우리 과대해서 가고 있었던 거야? 아, 나 일부러 이렇게 만든 줄. 작가의 의도 아님.